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우리 PD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영광입니다. 영광입니다. 코치님, 그 덕곡 배드민턴이 원래 광고를 잘 안 받잖아요. 광고 잘 안 하죠. 네, 제가 영광을 네. 진짜 다 봤는데 광고 영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잘 안 합니다. 네, 네. 근데 제가 이번에 광고가 들어왔는데 저희 덕곡에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인 손목. 손목. 손목 운동에 되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은 제품이 있어가지고 제가 광고를 좀 받아왔는데 어허. 제가 아까 와서 잠깐 보긴 했는데 네, 이렇게 생겼고요. 슈터라는 회사에서 나온 제품이에요. 라켓에다가 좀 장착을 해가지고 손목 운동을 할 수 있는 제품이거든요. 손목 운동하신다고 하시면서 이제 라켓 커버를 씌워가지고 이제 운동하시는 분들 제가 많이 봤었어요. 그렇죠. 이제 그거랑은 좀 다르게 무게별로도 좀 이렇게 여성분들은 여성분들, 초급자면 초급자, 급수에 좀 맞게 무게별로 좀 나와 있어가지고 네. 아 이게 보니까 지금 공기 저항을 안 받겠구나. 네네. 엮여서 하면은. 네, 그쵸. 오. 타점기라고 하는 가운데에 좀 구멍이 덜 나있는 파워캡 중에서 제일 가벼우면서 타점을 조금 더 잘 맞출 수 있게, 연습할 수 있게 나온. 타점을 잘 맞출 수 있게? 네. 정타를. 네, 정타를 맞출 수 있게 나온 그런 제품이고요. 제일 가벼운 무게가 28g 밖에 안 되거든요. 28g 정도. 28g. 여성분들이나 초신분들, 또 힘이 많이 없으신 분들, 어르신 분들, 이런 분들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무게가 B. 38g. 오. 중급은 50g. 중급 50g. 네. 고급은 62g. 그럼 다 다르네요. 네, 다 달라요. 제가 좀 영상을 몇 개 좀 보고 하니까 예전에 그 선수분들이나 엘리트 선수라고 하나요? 네, 엘리트 선수분들도 많이 좀 협찬을 해가지고 연습 많이 하시더라고요, 사용을. 이거요? 네. 일단은 오늘은 이동석 코치님께서 직접 착용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좀 중요시하기는 손목 운동에 좀 도움이 될지 안 될지 한번 리뷰를 해주시면 어떨까. 알겠습니다. 네. 손목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제가 아주 네. 냉정하게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냉정하게 해주십시오. 네, 생각했습니다. 오! 오! 그러니까 여기가 좀 무게가 있으면 이게 팔을 약간 멈춰보는 헤드가 먼저 툭 떨어지는 연습이 된단 말이에요. 아, 어이구. 아, 좋습니다. 아, 지금 이 정도 했는데도 땡겨요. 손목이 좀 땡겨요? 네. 아, 제가 좀 빨리 해서 그런지. 네. 어우, 저항 안 받는다. 공기 저항 안 받습니다. 이게 그 라켓 커버랑 좀 다르게 특수 실리콘으로 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특수 실리콘? 네. 그래요? 신기하다. 근데 네. 이게 커버 씌우면 사실 막 약간 손목 힘을 안 주고 네. 가볍게 이렇게 딱 했을 때 이게 막 이렇게 되고 해야 되거든? 네. 막 이렇게 되고 막 이렇게 되고 막 해야 된단 말이죠. 손목 방향이? 근데 손목에 힘을 안 주는데도 이 정방향으로 그대로 나가고 있어요. 손목이. 이 정도 무게 합격. 한번 쳐보겠습니다. 오호. 야. 헤드가 먼저 떨어진다. 어효 좋습니다. 합격! 손목 연습용으로 적합할 것 같아요. 그럼 초급자용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몇 그램이지? 아까 28g. 그럼 이거 38g. 38g. 무거워졌어요. 이야. 이야. 손목 연습을 할 때 확실히 이겁니다. 아, 이거예요? 네. 타점기보다는? 네, 타점기보다 이거예요. 훨씬 더 헤드가 아래로 확 빨리 떨어져. 헤드가. 헤드 무게가 온전하게 느껴져. 여기에 쇳덩어리 추 같은 거 달아놓은 것 같아요. 툭툭 떨어집니다. 팔이 막 딸려 내려가려고 해도 얘가 먼저 떨어지는 느낌이에요. 그럼 오히려 타점기 같은 경우는 손목 연습보다도 약간 정타 맞춤 연습하실 때. 그렇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차이가 많네요. 저라면 손목이 잘 안 써지는 분들은 요거를 전 추천드리고 싶어요. 손목이 잘 안 써지는 분들은? 안 써지는 분들은. 헤드가 빨리 떨어져. 헤드 무게가 온전하게 느껴집니다. 확실히 헤드가 빨리 떨어집니다. 헤드가 빨리 떨어져요. 굉장히 무게감이 느껴져요. 손목 연습하기에는 정말 괜찮은 제품이다. 38g? 38g입니다. 스윙 연습할 때도 괜찮고 볼 쓸 때도 괜찮아요. 손목이 빨리 떨어지는 게 좋다고 하셨는데 손목이 빨리 떨어짐으로써 좋은 건 어떤 부분일까요? 라켓이 빨리 떨어진다는 거는 손목을 작용을 시켰다는 거란 말이에요. 팔의 흐름이 멈춰지고 그럼 라켓 헤드에 스윙 가속이 잘 붙었다는 거죠. 톡톡 이게 손목이 써진 거죠. 근데 이거는요. 그냥 안 써진 거고요. 라켓 헤드가 손보다 먼저 자꾸 좀 떨어지는 어떤 그런 연습을 해야 손목을 잘 사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몇 그램이죠? 이게 중급자용? 네, 중급자용이고요. 무게는 네. 50g입니다. 오. 소리부터가 다른데요? 좀 어떤가요? 묵직한가요? 좀 묵직한 소리가 나요. 확실하게 무거워서 헤드가 늦게 따라오긴 합니다.
50g 이거 스윙 연습 하기에는 괜찮고요. 그다음 난타 쓸 때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대망의 이제 상급자. 상급자. 네. 이거 몇 그램? 62g입니다. 대망의 몇 그램? 62g입니다. 마지막 상급자용 62g을 꼈습니다. 와 무겁다. 무겁다. 야 이거는 손목 힘 주면서 연습하면은 좀 무리하겠다. 스윙 연습하기도 너무 헤비하고 냉정하게 말씀드려도 되는 거죠? 와. 손목에 힘을 주고 이거는 스윙을 한다. 이건 좀 무리가 할 수 있어요. 62g? 아, 무리일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첫 번째 타점기였어요. 제일 가볍잖아요. 네, 28g. 가벼운데 일단 볼을 쓸 때 볼이 제일 안 나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추천한다면 타점기보다는 요거 파워캡. 뭐죠? 파워캡 B등급. 38g짜리. 네. 파워캡 B등급입니다. 38g짜리 이거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스윙 연습도 하고 초급자 중에 생각도 떠나서 스윙 연습하고 난타 치고 게임하고 하기에 저는 요 제품. 저는 그렇습니다. 요거 추천. 요건 저 강력 추천. 네 개 중에 이거 강력 추천이에요. 네. 38g짜리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는 K등급 50g입니다. 50g. 네. 스윙 연습하거나 난타 치거나 근력이 좀 있으신 분들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력 있는 분들. 마지막. Z. 마지막 Z. 네, 62g입니다. 제가 광고를 받아온 거긴 하지만 네네. 솔직하게 리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솔직하게 리뷰를 해야겠죠? 네네. 손목만 툭툭 쓴다든가 이거 조금 무리해요. 부상 올 수 있어요. 솔직하게 리뷰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두 가지를 전국 추천합니다. B등급 38g짜리 요거는 게임도 치고 난타도 치고 스윙 연습하기에 크게 무리가 없다 하시면 될 것 같고 주황색도 마찬가지로 게임도 치고 난타도 치고 뭐 손목 연습도 할 수 있지만 좀 나는 힘이 좋다 어디 가서 뭐 힘이 부족하다는 소리 안 듣는다 그런 분들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무거웠던 제품 요거는 잘 컨트롤하기가 좀 힘드실 거예요. 풀스윙을 가져와서 임팩트 타점을 딱 정확하게 맞추지 않으면 조금 어려우시니까 동호인들 사용하시고 두 가지 제품만 저는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 심피디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한 선물을 또 준비하셨습니다. 우와. 그래서 코치님께서 조금 전에 설명해주셨던 네? 파워캡이고요. 이거 초록색이네. 색깔은 랜덤 배송이에요. 이 영상을 보시고 나서 일단은 구매 방법은 제가 설명란에 적어놓을 거고요.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파워캡 이벤트를 좀 하려고 하는데 저희 덕콕 배드민턴 6행시 6행시? 네 또는 덕콕 2행시 2행시 또는 6행시를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네. 10분께 네. 파워캡을 좀 무료로 배송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누가 추첨해? 제가 합니다. 아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물운동 꼭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꼭 구매해보셔가지고 사용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2행시 6행시 잘 지으셔서 요거 상품 받아가시기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